안녕하십니까. 수학원 기말과제 발표할 융합전자 광학부 기대윤입니다. 목차는 크게 적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삼각함수의 적분이 있습니다. 함수의 적분은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연산 중 하나로서 일변수 함수의 적분은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두개 이상의 변수를 가진 함수의 정적분과 곡선 위의 선적분, 곡면 위의 면적분 역시 여러 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곡선에 접선을 긋는 문제로부터 발달한 미분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한 적분은 마치 덧셈뺄셈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5를 더한 뒤 5를 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덧셈뺄셈은 역연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면 원래 모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분과 적분도 역연산 관계입니다. 어떤 함수를 적분한 뒤 미분하면 본래 함수로 되돌아옵니다. 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정의되는 부정적분, 리만이 정의한 정적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정적분에는 리만 적분, 스틸체스 적분, 르베그 적분, 정적분의 극한이라고 할수 있는 이상 적분 등이 존재합니다. 다변수 함수의 적분은 중적분이라고 합니다. 중적분은 정적분의 확장된 개념으로 다변수 함수를 두개 이상의 변수로 두번 이상 중복해서 적분한 것으로 중복 적분이라고도 하며 단일 변수 함수에 대한 단일 적분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이중적분의 경우 양의 함수값을 가지는 단일 변수 함수에 대한 정적분이 x축과의 넓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두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의 정적분은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함수가 표현하는 곡면 사이의 부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의 연산은 서로 역연산임을 보이는 정리입니다. 해석학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했으며,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은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1번은 x가 x 플러스 h까지 변화할 때, f(x)의 증분은 h가 0보다 크다이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구간 x, x 플러스 h에서의 넓이이고 h가 0보다 작다이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구간 x 플러스 h, x에서 넓이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입니다. 구간 x, x 플러스 h 또는 x 플러스 h, x에서의 연속함수 f(x)의 최소값을 스몰 m, 최대값을 large m이라고 했을 때 h가 0보다 크다이면 스몰 m h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large m h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h가 0보다 작으면 스몰 m 마이너스 h가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h보다 작거나 같고, 라지 m 마이너스 h가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h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러므로 두 경우 모두 1번식이 성립됩니다. 함수 f는 연속이므로 h가 0으로 갈때 스몰 m, 라지 m은 fx로 갑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은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이 증명됩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의 증명입니다. 미적분학의 제2 기본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든 리만 합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을 사용해야 합니다. 1번의 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할 때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에 의해 2번 식이 도출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x에 대해 식 3번이 성립됩니다.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상수함수이므로 식 4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x가 a라면 마이너스 f의 a는 c이므로 식 5번이 도출됩니다. 삼각함수의 적분은 미분과 마찬가지로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 구한 미분 계수를 반대로 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삼각함수의 적분의 공식은 미분 공식의 반대 과정과 같은 형태이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적분 공식들을 구합니다. 삼각함수의 적분의 예시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소개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여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사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코사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탄젠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시컨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코시컨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코탄젠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